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 근교에 있는 국제공항.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약 24km, 포트워스시로부터 약 29km 떨어진 곳에 있다. 약원은 DFW이다. 1974년 1월 14일 개항하였다. 1981년 공항 확장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5년 무역센터를 개관하였다. 취항항공사는 26개사이며 국내외 182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다. 공항 면적은 7,150만 제곱미터로 활주로는 2,834mx45m과 3,474mx45m, 3,474mx60m, 4,084mx60m, 3,474mx45m, 2,743mx60m, 2,590mx45m 크기의 7개 소가 있으며 수용 능력은 시간당 180회 운항할 수 있다. 제8활주로는 2,956m 길이로 2002년에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계류장은 항공기 162대가 동시에 머무를 수 있으며 주차장은 46,93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여객터미널은 5동, 화물터미널은 4동이다. 2004년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는 연간 80만 4,865회이며 여객수는 5,941만 2,217명이고 화물 수송량은 74만 3,101톤이다. 여객 편의시설로는 호텔, 비즈니스 시설, 렌터카 시설, 공항 전망대, 장애인용 전화, 환전소 등이 있다. 공항행 교통편은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나 택시, 버스, 전세버스, 각종 리무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997년 IATA에서 여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편리성, 지상교통, 편의시설 부문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공항 면적이 미국에서 가장 넓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다. 북아메리카와 텍사스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주요 국제시장과의 접근이 용이하여 무역센터가 개관되었으며 노동사무국과 세관센터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텍사스 북부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공항이다. 공항은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댈러스시가 60%, 포트워스시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